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1600m 믹스 릴레이. 오늘의 마지막 저희 중계방송 종목입니다. 중학교부의 결승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총 8개의 팀이 이 레인을 2레인부터 9레인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또 강원팀과 전남팀, 또 경남팀, 경기도, 광주팀, 서울, 인천, 세종팀이 오늘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부의 1600m 믹스 릴레이 결승전 경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레인 강원도 대표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3레인 전남팀이 3레인에서 경기를 출발을 하겠습니다. 4레인은 경상남도 팀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레인에는 경기도 팀이 출전했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팀은 6레인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7레인이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8레인은 인천광역시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시도를 대표하는 1600m 믹스 릴레이 중학교부의 결승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입니다. 자, 네 명의 선수가 다 잘 달려야 돼요. 네.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1600m 믹스 릴레이 중등부의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각 시도를 대표해서 또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팀을 위해서 선수들이 팀 스포츠로서 경기를 뛰고 있는 믹스 릴레이. 자, 각 선수마다 이제 400m 구간식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자들부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경기도 팀 가장 앞에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네, 전라남도, 또 광주 네, 팀이네요. 네. 네. 자, 광주가 마지막 힘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선두로 나서면서 광주가 이제 또 가장 먼저 바톤을 이어줬습니다. 또 안쪽에서 전라남도가 팍 나오고 있어요. 네. 전남팀 그리고 광주팀, 경기 그리고 경남팀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안쪽으로 또 1레인 쪽으로 선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전라남도, 네, 광주, 광주, 경남, 경남, 네, 순서죠. 자, 인천이 조금 뒤를 쳐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남이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인천은 첫 번째 주자가 네, 여자가 뛰어서 네, 지금 남자가 많이 지금 좁혀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자들인데요. 자, 전라남도가 지금 가장 먼저 바톤을 이제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네, 경상남도는 이제 박민주가 네, 800m가 주주목인 박민주가 바톤을 받았어요. 네, 전라남도는 윤재리 선수입니다. 네. 네, 정혜진 선수로부터 이제 윤재리 선수까지 연결됐고요. 네. 자, 전남 그리고 경남, 광주 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 여기서 박민주가 네, 많이 따라오죠. 역전 일단 하지만 윤재리 선수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선두를. 자, 전남 그리고 경남 또 광주 순으로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호시탄탄 기회를 엿보던 경남의 박민주 선수였는데요. 윤재리도 잘 뛰네요. 네, 마지막까지 네, 막상막하의 대결 펼쳐졌고 이제 다음 주자로 연결됐습니다. 자, 경남, 전남, 그리고 광주 순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인천, 경기 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남자 주자들의 모습인데요. 아, 거리 네, 차이가 3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경남, 전남이 지금 맨 앞에 선두에서 레이스하고요. 네.
지금 경남이 가장 앞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또 전남이 지금 두 번째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걔들이 이름을 대지 못하는 것은 네. 선수 출전 오더하고 네. 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네. 출전 선수 이름이 오더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전남 팀이 추월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서 전라남도 팀이 마지막에 선두로 올라서면서 경기를 마쳤고 자, 이렇게 1600m 믹스 릴레이 중등부 결승전에서 전라남도 팀이 마지막에 추월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종전 기록이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충청남도가 3분 43초 54라고 했는데 네. 지금 새로운 기록이 세워진 것 같아요. 네. 3분 41초 23의 기록이 나왔는데요. 네. 3분 41초 23. 아, 이렇게 자, 마지막에 또 한국 기록이 나오는군요. 자, 중학교부. 그렇습니다. 네. 자, 경상남도도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종전의 기록을 모두 경신을 했거든요. 네. 종전 기록을 3분 43초 54 했는데, 네. 전라남도가 3분 41초 23, 네. 경상남도가 3분 42초 34. 두 개 시도가 모두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네. 하지만 선두인 전라남도가 세운 기록이 네, 네 이제 공식 기록으로 한국 기록이 되겠죠. 네. 아, 참 이렇게 열심히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새로운 기록이 수립이 됩니다. 아, 오늘 또 마지막에 이렇게 중등부 1600m 믹스 릴레이 한국 기록이 나와주면서 네, 또 저희의 피로도 싹 가시게 해주네요. 네. 아, 오늘 전라남도 팀, 또 경남 팀, 또 광주 팀도 잘 달렸습니다. 자, 전남 팀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자가 네, 모두 여자 선수들이었는데요. 자,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 줬습니다. 자, 윤재리 선수가 네, 역전을 당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모습만 보아서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박민주 선수를 절대 안 놔주고 그렇죠, 본인의 책무를 다하는 윤재리 선수도 수훈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앵커로 연결되는 모습이었고요. 전남팀과 경남팀. 자, 두 선수가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더 경상남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또 새로운 한국 신기록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 경남팀이 앞서가면서 또 전라남도가 마지막에 이제 추월에 성공하면서 또 새로운 한국 기록을 두 팀 모두 경신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중학교부 기록으로 3분 41초 23의 기록으로 전라남도 대표 1600m 믹스 릴레이 대표팀이 새로운 중등부 한국 신기록을 오늘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